광주는 주택 5곳 중 4곳이 아파트일 정도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거래도 가격도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세금만 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광주시 진월동 단독주택에 사는 김정희 씨는 요즘 속이 편치 않습니다. 10년 넘게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주변 아파트 값은 50% 넘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살 사람도 없고 팔라고 내놓은 사람도 없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비하면은 너무 싸죠. 가격이 너무 없죠, 집이.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 지난 5년간 광주의 단독주택 가격이 7%포인트 오르는 사이 아파트는 이보다 5배 가까운 32%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광주 지역은 특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77.8%로 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다른 광역시와도 10% 이상 차이납니다.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가가 저렴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고 아파트 가격도 여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낮고 거래도 적지만 단독주택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가 재산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광주의 경우 2년 연속 4%포인트 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나 국회, 다양한 기관에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고 현실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추세이지 더 낮추진 않고 있습니다. 집값은 거의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면서 단독주택이 갈수록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